안녕하세요, 혜원이 아빠입니다. 아마 목소리가 들어가는 동영상은 이 동영상이 이제 처음일 것 같네요. 앞으로 그 글자로 안내를 하는 동영상들도 이제 자막으로 안내하는 동영상들도 있겠지만은 음성으로 안내하는 동영상들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작하는 이 제품은 이제 넥스트 스파크. 자, 2015년 7월 달쯤 넥스트 스파크 신형이 이제 새로 나왔죠. M300이라는 코드명을 쓴 구형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스파크 S. 그 다음에 이제 M400이라는 그 코드를 쓰고 있는 넥스트 스파크가 작년에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자, 출시가 돼가지고 저희들도 넥스트 스파크를 현재 지금 두 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스파크를 현재 지금 8년째 계속 지속적으로 튜닝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필요한 용품들을 하나씩 하나씩 개발해서 만들었는데, 자, 오늘 저희가 안내해 드릴 제품은 넥스트 스파크 윈도우 스위치 LED 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먼저 순정 스위치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넥스트 스파크의 순정 윈도우 스위치입니다. 김민준님이 컨펌을 하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게 운전석 앞이고 조수석 앞이고 운전석 뒤고 조수석 뒤 스위치. 자, 그 다음에 요건 조수석이랑 뒷좌석이랑 공용으로 쓰는 싱글 스위치입니다. 자, 뭐 스위치의 어떤 형태나 이런 부분들은 뭐 특별할 건 없고요. 타차종과 생긴 거는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조립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보완되는 차종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티가 나게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저 운전석은 이렇게 2단으로 해서 M300에는 없던 기능, 저 오토로 업다운 기능이 들어있고요. 나머지 스위치들은 그냥 손으로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순정 스위치가 있는데, 자, 순정 스위치의 내부 구조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정 스위치의 내부는 어떻게 생겼냐? 자, 뚜껑을 까면,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정 스위치가. 자, 요게 이제 운전석 오토. 자, 전자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자, 위에서 스위치를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업다운이 이렇게 돼서 이제 오토가 안 됩니다. 자, 이제 운전석은 전자식으로 오토가 되고 운전석 앞좌석만, 나머지들은 전자식으로 오토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수석 스위치나 뒷좌석 스위치들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간단하게, 예, 접점만 붙이고 떨어지고 붙이고 떨어지고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윈도우 스위치에 우리가 LED를 집어넣을 수 있게끔 봐야 되는데, 자, 그럼 어떻게 물건이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윈도우 스위치 LED 보드입니다. 저희 해주파에서 직접 개발해서 만들었고요. 자, 스위치가 지금 현재는 저희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요거는 스위치가 좀 더 작습니다. 보드 자체가 LED는 동일한 LED를 쓰고요. 저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그 요 큰 기판이랑 작은 기판이랑 같이 쓰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판을 어떻게 납땜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 부분을 보시면은 납땜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원래 순정에 보시면은 여기에 다 비어있는 위치입니다. 비어있는 위치고 저희가 여기다가 이렇게 납땜을 하는데, 보시다시피 앞좌석 쪽에 보드는 작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쪽에 보드는 큽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상부, 그러니까 이제 스위치 상부가 되겠죠.
이 상부 쪽에 이쪽에 구조가 틀립니다. 앞쪽이랑 뒤쪽이랑. 그래가지고 동일한 기판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앞쪽에는 작은 거, 뒤쪽에는 큰 거를 적용을 했습니다. 물론 작은 거를 뒤쪽에 적용해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뒤쪽에 있는 보드를 앞쪽에다 적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스위치에 순정해서 이 고무 패드를 벗겨보면 이쪽에 보이시는 얘가 LED입니다. 빛의 반사대가 안 보이겠다. 자, 요 부분이 LED입니다. 요 LED를 이렇게 덮었을 때 이 빛의 광량이 달라집니다. 이걸 벗겼을 때랑 덮었을 때랑. 그래서 얘랑 똑같은 LED를 쓰게 되면 나중에 상부의 커버를 조립을 했을 때 불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맞추는데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현재는 순정이랑 이 고무 패드가 덮여 있는 상태랑 거의 비슷한 밝기의 LED를 저희가 완성을 했죠. 자, 그러면 장착이 완료가 된 제품을 이렇게 보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쪽에 이제 뚜껑만 덮으면 이제 모든 게 끝납니다. 간단하게 납땜해서 가능하고 스위치, LED 이렇게 해서 서로 간섭이 생길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회주판을 이렇게 하는데 다른 샵들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객분이 타샵에서 작업을 하셨는데 뭐 여러가지 불만들이 많으셔가지고 가지고 오셨는데 자, 타샵에 작업한 형태를 한번 보십시오. 그냥 뭐 더 이상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불이 어떻게 켜지느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혜원이 아빠입니다. 자, 이제 차에 왔습니다. 자, 현재 보시다시피 버튼 4개에 조명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조명을 한번 켜서 스파크, 더 넥스트 스파크, 그 순정 스위치 전체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맨 뒤쪽에 문 잠그고 열고 그 앞에 이제 뒤쪽 윈도우락, 그 앞에 파워 윈도우 스위치 4개, 그 앞에 저 사이드 미러 컨트롤 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 자, 조명을 끄고 윈도우 LED 스위치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윈도우 LED, 윈도우 스위치에 LED가 이렇게 4개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대로 조수석으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조수석도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의 전체 조명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스파크, 순정, 윈도우 스위치의 조명입니다. 자, 불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수석도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